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그에 대한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한 이야기를 선포하며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백성을 향해 책망합니다. 나무들이 있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모두 왕이 되기를 요청했지만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교만해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뜨거운 빛을 가릴 나뭇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 곁에 가면 가시에 찔러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과연 그 방법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는 것입니다. 사실 요담이 지금 아비멜렉을 향해 불의하다고 소리를 내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외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불의를 말하고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의감과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교회의 교인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 속에 성도답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과 힘을 관철시키거나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를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방법과 왕을 찾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왕을 구하는 자도 문제지만 왕이 되려고 하는 자도 문제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수많은 공약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뿐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단순히 형제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자격 없는 여종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 찾아오는 것은 배신과 아픔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그분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아는 성도라면 누구보다 정의 앞에 더욱 담대히 외치고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불의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은혜가 이 하루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 아무리 정의가 사라진 것 같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